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오늘은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집인데요. 오늘 크리스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얼마 전에 제가 능이로 아주 대박을 쳤는데요. 능이를 딴그 버섯을 가지고 백숙을 한번 만들어서 먹방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주셔서 제가 오늘은 능이 백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가족들이 제또 유튜버를 또 한다고 이렇게 험난한 유튜버의 길을 같이 따라주고 있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크리스가 오늘 능이백숙을 한번 제대로 아주 엄청나게 푹푹 아주 팍팍 많이 넣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백숙에 들어갈 닭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애들까지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닭은 총 4마리. 25온스짜리인가요? 그거로 4마리입니다. 그래서 삼계탕용 닭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삶아뒀습니다. 겉에 살짝 이렇게 좀 이물질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애들한테 좀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먹고자 한번 삶아줬어요. 그리고 다음 타자는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은 제가 500g을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이렇게 손질을 해놨어요. 네, 지금 한국에서 1kg에 45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500g이니까 한 22만 5천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이 같은 경우는 제가 데쳐서 손질까지 다 해서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지금 한 3kg 이상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걸 저희가 지퍼백에 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넣어놨던 거를 지금 해동을 해서 지금 끓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 얼은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잘라져서 이렇게 좀 양이 얼마 안 되실 수 있어 보이시겠지만, 이게 3kg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버섯을 손질해서 담아놓은 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는 마늘입니다. 마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그냥 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송이, 능이, 대파, 마늘 해서 오늘 간단하게 능이 백숙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제가 넣어볼게요. 자, 송이버섯 500g 투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능이버섯 들어갑니다. 이 국물도 좀 이렇게 액기스이기 때문에 국물까지 다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지금 잘 보이실까? 이게 지금 능이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한국에서 먹으려면 얼마나 할까요? 지금 능이 한 3kg, 송이 500g, 대파는 뭐 어딜 가나 있으니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크리스의 정성과 노력으로 산에 가서 직접 채취한 송이와 능이를 가지고 오늘 백숙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대파도 투하할게요. 그리고 통마늘까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좀 부어준 다음에 크리스가 한번 팔팔 아주 오래 푹 삶고 고와서 저희 온 가족이 오늘 한번 몸보신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몇 시간 후에 다시 뵐게요. 네, 크리스가 드디어 완성을 다 했습니다. 능이도 들어가고 송이도 들어가고 마늘과 파 이렇게 들어간 크리스표 능이송이 백숙을 완성했습니다. 비주얼이 어떠신가요? 지금 위에 능이버섯이 지금 딱 위에 아주 제가 데코레이션을 잘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도 있고 저희 와이프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가 만든 송이 능이 백숙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국물을 먹어보니까 이 국물의 그 예전에 그 백숙의 그 국물 맛이 아니고 완전히 이 능이 국물에 완전히 그 능이탕이다, 능이탕. 이거 버섯 누가 땄어요? 뭐야, 난안 나오잖아. 나와, 여기 있어. 이게
저쪽으로 해야지면 아니 여기 민준이 있어 나와 걱정하지 마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여 다 보여 아니 다른 저 친구들이 보인대 쭉쭉 강에 있어 이 능이 향이 국물에 다 배어나서 그런지 생으로 그 능이 회로 먹었을 때 그 진한 능이 맛은 조금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 진한 향이 다 국물에 새 들어갔어요 이것만 남아 와 송이버섯 건배 이래서 사람들이 1능이 2송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 백숙에 능이 송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지금 뒤에 지금 아우라가 막 불꽃이 일어나는 것 보이십니까?